지난해 5월 버젓이 어린이라고 쓰여진 마리우폴 피란민 대피소를 가차없이 폭격해 민간인 600명을 숨지게 한 러시아 제960 공격 항공연대 우크라이나 해커 집단 사이버 레지스탕스는 이 공군부대의 지휘관 세르게이 아트루시첸코 대령의 이메일을 해킹해 대령의 생년월일과 출생지 등 신상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해커 집단은 러시아의 군사 기밀을 뜻밖의 방법에서 얻을 수 있었다 전했는데요. 바로 그들의 또 하나의 표적, 대령의 아내 릴리아. 사이버 레지스탕스는 아내 릴리아가 대령에게 이메일로 보낸 선정적 사진을 착안해 남편이 근무하는 부대의 공보 장교를 사칭해 접근했는데요. 이와 아내 릴리아에게 남편들에게 보낼 사기 진작용 깜짝 선물 사진을 찍자고 설득했고, 이어 릴리아는 의심의 여지 없이 흔쾌히 수락. 릴리아는 공군 조종사 11명의 아내들을 모아 러시아 아조프의 인근 공군 기지에서 지상 전투기 수호의 25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순진한 조종사 아내들은 훈장에 달린 남편 조종사들의 군복 상의를 입은 모습. 사이버 레지스탕스는 아내들의 덕분으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공군 조종사들은 사진 촬영도 매우 신중하고 소셜 미디어도 안 하는데 릴리아가 큰 도움을 줘서 각각의 여성과 남편의 이름, 개인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죠. 사이버 레지스탕스는 또 아트루시첸코 대령의 이메일 수신 목록에서 그의 아내 릴리아가 보낸 야한 사진들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해커 집단은 이 중에서 그래도 뭘 걸치고 있는 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활주로와 전투기 등 이 기지를 광각으로 찍어 군사 기밀을 획득할 수 있었고, 아울러 제960 공격 항공연대 전투기들은 러시아군 상징인 Z 표시를 뒷날개 별표와 겹치지 않게 칠하는 다른 일반적 부대와 달리 Z 표시를 별표 위에 겹쳐서 칠한 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죠. 추가로 이 부대의 작전 계획 문서와 러시아 공군의 수색 매뉴얼, 항공 통제 절차, 16쪽짜리 러시아 공군의 나토 전투기 요격 능력 강화 방안 등의 서류까지 입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이버 레지스탕스는 이 정보들을 모두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한 인폼 네이팜은 이들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부대의 조종사 명단과 장교 평가 기록, 우크라이나에 있어 정보 가치가 있는 기록을 확보했으나 보안 유지를 위해 외부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에 공개한 정보가 전체의 일부분일 뿐 앞으로 추가 공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